이 대전 최초의 여성단체 대전 YWCA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7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민희 기자입니다. 여성의 건강한 삶과 인권 향상을 위해 7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대전 YWCA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평화, 꿈을 부르다라는 주제로 YWCA 회원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대전 YWCA는 1946년 4월 10일 창립된 대전 최초의 여성 단체로 한국 전쟁 당시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는 일로 시작해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아이들, 청소년을 보살펴왔습니다. YWCA 대전 그 탄생 자체가 그 1947년이면은 그때 이제 해방 맞고 조금 혼란기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소위 그 의식개혁 이제 그런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6.25가 터졌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고아들하고 이제 그 미망인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적 그 약자를 지지하고 이제 그 보호했던 이제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성 직업학교인 인해학원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취업 교육에 힘썼으며 이후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여성 쉼터 마련과 현재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등 수많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여성과 아이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동,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소년 운동도 이제 유캔센터 이제 시작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그 맡은 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맡아서 지금 이제 첫 걸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대전 YWCA에 헌신한 김신옥 증경회장을 비롯해 단체와 개인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감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그 기분이 말이요. 큰 엄마들이, 세계적인 엄마들이 이게 다 되겠구나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말을 못해. 그렇게 좋은 거야. 네. 지금까지도 그 사회 속에서 참 외롭다고 할까, 또 그 뭐 청정한 소나무처럼 그렇게들 YWCA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우리의 뜻을 또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 시민만 해도 153만인데 적은 숫자지만 더 많이 그 울림이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한 삶과 인권 향상을 위해 7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대전 YWCA.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보다 나은 100주년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